앉아 주시면 제가 이거 카메라 세팅 한 번만 할게요. 이거 들고 가서 드시면 돼요. 좀 드셨어요? 아, 좀 미친다 그랬어요. 네. 제이슨 님께서 더루프 분들 질문인데 혹시 은행이랑 협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아마 지금 들어오신 분 같아요. 네. 증권사들은 협업적으로도 네. 있고 또 네, 은행이랑도 뭐 지금 MOU 진행하는 곳 그 표지 릴리즈 될 내용도 있습니다. 네, 아마 인터넷에 더루프 치면 나오나요? 근데 네, 기사들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와도 저희 네. 기사들 다 모아서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검색창에 더루프라고 네. 주시면 금융투자협회 네, 더루프라고 치면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네, 네. 저도 이 만나뵙기 전까지는 이름만 몇 번 들어봤었어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죠. 베일에 쌓여 계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 바뀌어 드리고. 네. 네. 그러면 다시 좀 가벼운 질문을 하다가 네. 할게요. 그 리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 가볍지 않은데? 리플이랑 스텔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무래도 좀 네. 어느 정도 비교가 또 되기 때문에 뭐, 저 뭐 리플은 그 영업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그 은행들의 뭐 리드 상황과 그 은행들 좀 블록체인에 좀 두려워해 잘 모르고 두려워했을 때 그런 걸 좀 잘 뭐 이용했다기보다는 잘 그 해소해 주면서 그런 사실 그런 그 많은 은행들과 그렇게 직접 어찌됐던 실제로 뭐 사용을 하든 아니면 뭐 미래를 위해서 뭐 이제 단순한 표시를 해보든 그렇게 어찌됐던 어떤 그 태핑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거죠. 네, 모델 같은 것들은 일단은 그 현재의 개념 어떤 컨셉과 이런 것들의 뭐 문제점이나 뭐 비판받을 부분이나 뭐 잘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어떤 토대를 만들어 놓고 뭐 개선해 볼 수 있는 여지라도 만들어 놨다는 거는 뭐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 리플 아시아에서는 지금 일본 쪽에서 지금 일본 한 100개 은행이랑 이제 컨소시엄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리플이나 뭐 XRP가 뭐 기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나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한계를 가진 어떤 뭐 프로토콜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뭐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블록체인 중에 뭐 그런 한계가 없는 블록체인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술 자체가 나온 지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에서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들이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까도 저희가 이제 전반에 이제 얘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이제 기술들이 아니면 기존의 어떤 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리플이 어떻게 보면 그 일본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그런 한계를 어떤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본의 어떤 이제 은행 결제망, 은행 결제망은 24시간 돌아가지가 않아요. 저희가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30분을 제외하고는 23시간, 23시간, 30분은 결제망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일본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어떤 인프라망 자체는 뭐 하루에 12시간인가? 뭐 그 정도밖에 절반밖에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리플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리플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거의 이제 24시간 가깝게 돌릴 수 있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걸 이제 또 블록체인으로 하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리플의 이 프로토콜 자체가 사실은 뭐 다른 어떤 비즈니스들을 추가로 얻는다 아니면 새로운 걸 또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리플의 기술이 어떤 한계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시도하고 있는 리플이 시도하고 있는 이것들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들인 거죠. 그렇죠. 진짜 그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30분 항상 그 30분 시간이 그 12시 그때잖아요. 나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다운이 되기 때문에 답답한 것도 있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12시간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별다른 사실 리플 프로토콜을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시키는 것 자체는 크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진짜 큰 거 같아요. 네. 또 하나 더가 이제 같은 계열사 빗썸 해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빗썸 해킹 뭐 사실 뭐 금융기관들도 그 뭐 많은 해킹 시도들이 있고 사실 뭐 많은 안전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건 초창기에서 너무 지금 많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돈과 그런 공격과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뭐 그 거래소 해킹이 사실 뭐 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네. 이게 해킹 시도라는 게 또 외부의 시도에 있어서도 있고 뭐 내부의 어떤 직원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둘이 뭐 공모해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점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꾸 좀 제도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서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어찌 보면은 뭐 신뢰가 좀 무너지는 것도 있겠지만 더 이런 걸 감안해서 거래소들도 더 보안 대책을 잘 마련한다면 이런 일을 계기로 더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너무 좋은 되게 흠잡을 데가 없는 코인원으로 오셔도 되고요. 안전한 코인원으로 오시면 돼요. 사실은 아 여기서 이렇게 살짝 홍보 끼워주는 사람 한 번에 먼저 가시죠. 네 이제는 그러면은 토크 블록체인에 대한 비판으로 네, 좀 바로 이제 비판으로 넘어가볼까요? 네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허가형 블록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솔직히 다 타겟 마켓이잖아요. 네. 근데 허가형 블록체인이 과연 전 세계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참여하려는 간에 이제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어떤 검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누가 검증할 것인가 선정하는 것부터 안에 이제는 규약을 또 나름대로 짜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설정한 건가 그런 데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는 정치적인 게 개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좀 예를 들면 미국의 금융 컨소시엄이랑 중국의 금융 컨소시엄이 같은 블록체인을 쓴다거나 같은 이제 시스템을 쓸 수 있을까라는 약간 그런 문제점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에 저희가 보통 이제 드리는 대답은 네. 항상 이제 그 네트워크 모델을 비교해서 많이 설명을 드려요. 세상의 모든 네트워크가 되는 기계가 모두 다 하나의 그 인터넷 어드레스를 갖고 전부 다 인터넷에 사실 붙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인터넷 만들 때 뭐 그런 사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서로 공개된 상황에서. 하지만 어떤 그 거버넌스나 어떤 뭐 책임의 문제라든지 보안상의 이유라든지 때문에 내부망이라는 게 사실 생기고 그 내부망들이 연결되면서 이제 사실 또 이제 어떤 그 블록 그 인터넷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허가형 블록체인도 허가형 블록체인이 모든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 어떤 규제 상황과 어떤 그걸 맞추기 위해서 허가형 블록체인이 필요한 곳은 허가형 블록체인이 들어갈 것이고 또 허가형 블록체인들의 연결을 뭐 허블 블록체인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둘은 어떤 경쟁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협력의 컨셉이라고 보고 있어요. 서로 계속 협력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네. 많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비유가 뭐냐면 약간 퍼블릭 블록체인이 인터넷이라고 한다면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인트라넷이다. 그래서 인트라넷은 약간 틈새 시장에서의 특정 이제 보안이 필요하다거나 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은 규모로만 유지가 되고 대부분의 전 세계를 연결하는 게 결국에는 퍼블릭한 인터넷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퍼블릭 블록체인이 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런 이제 기능을 수행할 거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렇죠. 그런 컨셉을 보시면 정확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인트라넷이 더 큰지 인터넷이 더 큰지는 사실은 인트라넷에 붙어있는 장비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죠. 사실은 인터넷에 붙어있는 장비들보다 각각의 더 사실 인터넷 장비 시장은 한정적이지만 인트라넷 장비 시장은 훨씬 더 무한하게 사실 늘어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IoT까지 오다 보면 네. 이제 가정에 들어오는 모든 장비들은 인터넷에 붙는 게 아니라 다 가정에 인터넷에 붙는 것들인데 그러면 사실 그게 더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는 당장 인터넷은 IPv4만 해도 주어에 벌써 한계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IPv6로 넘어가고 있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사실 뭐 인트라넷이 더 커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둘은 근데 그쪽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인트라넷과 사실 뭐 그 인터넷의 경쟁 상대로 서로를 보진 않겠죠. 협력 관계고 필요하면 연결하는 것이지.
블록체인도 그런 컨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사실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너무나 대결 구도처럼 네. 생각하시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보면서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대결 구도라는 느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사용되어지는 아니면 각각의 어떤 블록체인을 갖고 퍼블릭 블록체인을 갖고 아니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갖고 만들 수 있는 어떤 성격의 비즈니스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얘기하면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갖고 스팀과 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못 만들 것 같아요.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스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스팀을 갖고 예를 들면은 금융기관에 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거꾸로 물음표가 생겨요. 결국은 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의 성격 자체도 약간 다른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서비스, 하나의 도메인을 갖고 이거는 퍼블릭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건 프라이빗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만 싸우는 느낌이 저는 약간 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좀 하여튼 성격 자체가 다른 유형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질문이 그런 건 좋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던 거에서 빠르게 하는 건 좋거든요. 근데 네.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의 장점 중 하나는 뭐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세계에 있는 개발도상국들도 개발도상국들에 있는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그냥 프라이빗키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쉽게 계좌를 만들 수 있고 뭐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앱들도 다 쉽게 쓸 수가 있는데 네. 이제는 어쨌건 간에 이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려면 그쪽에 또 컨소시엄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한 뭐 20-30억 명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 금융권으로 기존 금융권을 어떻게 포함시킬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이제 주신 거에 다 어떤 모델을 잡고 사실 네트워크 사실 똑같거든요. 지금 아프리카에 인터넷 연결할 때 뭐 지금 페이스북이 비행기 뚫어가지고 지금 인터넷 그 인프라가 없으니까. 근데 그 기구나 그걸 띄워서 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제 연결하고 하는 모델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블록체인이 그 허가형 블록체인이어서 어떤 기술적으로 뭐 비용이 더 들어서 못한다든지 퍼블릭이니까 비용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서 못한다든지 이런 그 기술적인 이슈가 아니라 뭐 사실은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고 허가형 블록체인과 그 공개형 블록체인의 저희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은 뭐 이더리움도 가져다가 우리 네 명만 쓴다고 하면 사실 또 허가형 블록체인이 되는 거죠. 네. 그 어떤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다 보니까 허가형 블록체인이라도 누구나 들어오게 해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블록에 그 뭐 합의를 이룬다든지 밸리데이션에서 블록을 만드는 노드는 수준을 좀 조작을 한다든지 D앱은 만들고 누구나 참여해서 그 블록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블록 마이닝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만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써야 된다는 것도 어찌 보면 그 비합리적일 수 있거든요. 네. 다들 대부분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쓰지 진짜 풀로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쓰는 사용자는 사실 많지 않죠. 네. 그런 개념 보면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마이너들 위주로 된 허가형 블록체인화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창사성이 안 나오는 거죠 마이닝하는 게. 예,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리플 쪽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과연 탈중앙화가 됐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이상적인 탈중앙화 한 2012년도, 2011년도 정도에는 탈중앙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비트코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돌아가고 있는 풀 로드가 몇 개냐. 네, 그래서 이게 막 요즘에는 뭐 탈중앙화가 있고 분산화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화가 있다. 근데 탈중앙화는 진짜 이상적인 거다. 채굴자 수가 적은 거지 풀로드는 아직 몇천 개는 있지. 그렇죠, 맞아. 검증하는 사람들은 몇천 개니까. 리플은 여덟 개니까. 그렇지.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그 밸리데이터 수도 수지만 사실은 거버넌스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뭐 사소한 정말 그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어도 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해야 되는 건 서로 다 인정하는데 방법 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사실 뭐 퍼블릭 블록 기존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은 그런 게 좀 한계가 사실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김진서드님께서
아직은 POC 단계라서 금융기관 내부에서 사용 중인 원장 자체를 교체하려고 움직이는 안 보이나요? 잘 돌아가고 있는 건 아직 교체하려고 하진 않겠죠?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그렇죠. 아무래도 그 원장 자체는 이제 공개를 하진 않는다. 그렇죠. 동요라든지 금융기관들이 지금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기존에 있던 거를 바꾸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걸 해가면서 네. 기존에 있는 것도 이제 ROI가 나오거나 하는 것들은 바꿔가게 될 것이고 금융기관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규제사항도 있지만 어떤 그 개인정보들 이슈나 다른 금융기관이 그 어떤 금융거래 한다는 것 사실 자체를 내용은 몰라도 저 금융기관에서 거래가 몇 건은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정보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뭐 사실 데이터들 서로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모델은 사실 어렵죠. 금융기관에 적용되기. 거기에 맞게 또 블록체인 기술들이 뭐 맞춰가면서 그 환경에 맞는 이제 솔루션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비판으로 넘어가서 네. 얼마 전 하드포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다 해킹 사태가 났어도 하드포크를 한 다음에 이거를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어차피 이더리움을 더 이더리움 클래식을 더 많이 사면은 그게 어차피 사람들 선택하는 거잖아요. 시장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래서 개방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네트워크 분열 혹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사람도 많죠. 업그레이드 네. 통해서 시장 기반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진화시켜 가는데 허가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가버넌스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서 분열이 생기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프로토콜의 변경이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는 기존에 그냥 앉아서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그러한 이제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업그레이드 방식이라든지 진화 방식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의 코빌 블록체인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 주요 마이너들이나 네. 주요 개발진들이 서로의 어떤 논의한 것처럼 어찌 보면 허가형은 그 밸리데이터들이 우리도 명확하기 때문에 네. 사실 협의가 더 쉽죠. 어찌 보면 당사자들의 그 정말 블록에 검증하고 자기네 직접 그 거래를 만든 사람들끼리 허가를 그 업데이트해서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버넌스가 더 명확한 모델이 되는 거죠. 허가형. 근데 만약에 8명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은 허가형 만약에 한 곳이 빠진다 네. 했을 때도 그럼 나머지는 뭐 7명이 그대로 돌리면 되는 그렇죠.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서로 그 서비스 때 서비스 어그리먼트들을 만들어 놓겠죠. 뭐 한 명이 또 추가로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네. 조건이 만족되면 우리는 뭐 추가로 받아오게 한다는 거를 네. 기존의 8명이 뭐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게 더 사실은 더 쉬운 측면이 있죠. 네. 그리고 김진서님이 허가형 블록체인에서 밸리데이터 검증자들이 참여하기 위한 유인이 있나요? 책임은 많은데 유인이 부족하진 않은가요? 좋은 질문이죠. 그게 약간 그 허가형 블록체인 지금의 기존의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계속 이제 리워드가 꼭 있어야지만 돌아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네. 그걸 자꾸 많이 그 어떤 이 다른 프라이빗이나 퍼미션 그 엔터프라이즈 꼭 그런 리워드가 있어야지만 꼭 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데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처음에 자기네들 거기서 가상화폐를 캐려고 지금 금융기관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블록체인 이용해서 만들려는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간에 협의하에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약속이 있는 거죠. 어떤 의무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자기네들이 그런 걸 만들어 놓고서는 어떤 뭐 또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거버넌스까지는 뭐 크립토커런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또 추가 금융기관 만들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요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거버넌스를 가져갈 수가 있는 그게 진짜 이런 인가 허가형에 대한 비판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우리가 그 가장 조선격으로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이고 그게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네네. 약간 세계 왜냐하면 우리가 블록체인 얘기할 때 기술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람의 세계관과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철학적인 면이나 맞죠 사회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 모든 관점들이 일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
뭐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라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때는 내 스스로의 이제 세계관도 점검해야 봐야 될 필요도 있고 내가 사회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정치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경제 체계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까지 다 이제 스스로 좀 자아 성찰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나키스트처럼 아 비트코인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가장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그 이상을 보고 아 매료돼서 이게 진정한 답이다라면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쉽지 않나 그런 생각. 네, 여기서도 그 김진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탈중앙화도 탈중앙화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유스 케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내부에서 블록체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블록체인이 가진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지금 뭐 어느 누구도 이거에 무조건 블록체인이 가진 의미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스스로 가지는 어떤 의미 중에 하나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모든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통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단위의 어떤 이제 기준, 국가 단위를 위주로 이제 이루어졌었던 거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이제 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이제 공동체들 형성되기가 굉장히 이제 쉬워졌던 거죠. 네, 단순히 뭐 이더리움이 뭐 어느 나라의 통화냐라고 했을 때 어느 나라의 통화가 아니잖아요. 이더리움은 사실은 뭐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 이더리움의 노드에 들어갈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거는 결국은 특정한 어떤 하나의 비슷한 펑션을 가진 비슷한 성격을 가진 어떤 공동체들이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어떤 형태의 뭐 가상화폐가 됐든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어떤 뭐랄까 공동체를 구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떻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게 단순히 국가 단위가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 예를 들면 뭐 증권사다 그럼 우리나라의 증권사도 있을 수 있고 뭐 미국이나 홍콩이나 뭐 아시아 쪽에 다른 증권사들도 있고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비슷한 성격을 가진 어떤 공동체가 하나 형성되고 또 다른 성격이에요. 예를 들면 보험사다 아니면 뭐 대학이다 아니면 뭐 병원이다. 각각의 어떤 그 공동체들 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니즈가 비슷한 거죠. 그럼 그들끼리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블록체인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재는 너무나 그 탈중앙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실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화가 된, 이 블록체인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특정한 컨소시엄들끼리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컨소시엄들끼리도 어떤 그 공동체들끼리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이제 국가 단위로 저희가 모든 거를 사고 있다면은 그것이 약간은 다른 형태로 다른 어떤 배치의 형태로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약간 금융기관들만의 블록체인이 또 따로 있고 약간 뭐 은행 의료기관의 블록체인도 따로 있고 약간 이런 맞습니다.